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전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이 국내 프로야구 두산이 정규 시즌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군요. 네, 두산이 올 시즌에 89승 1무 46패로 2위 NC의 11경기 반차 앞선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두산이 오늘 잠실에서 열리고 있는 KT전을 포함해서 그 남은 8경기에서 1무 이상만 거두거나 그 2위 NC가 오늘 한화전을 포함해서 그 단 한 번이라도 치면 두산이 21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짓게 됩니다. 네. 두산이 오늘 그 4회 말 현재 KT의 그 0대0으로 맞서 있고요. 그 NC는 3회 말 현재 하나에 1대2로 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 두 경기가 주목해야 할 경기군요. 네. 자, 이 두산의 마스코트가 곰이죠. 배웠으니까. 이 막강한 곰의 힘, 어디서 나온 걸까요? 네, 먼저 그 판타스틱 4라 불리는 그 강력한 선발진이 원동력인데요. 투수 니퍼트가 21승, 보우댕이 17승, 유희관이 15승, 장원준이 그 14승으로 그 네 투수가 67승을 합작했고요. 네. 또 타선에서는 그 김현수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떠난 공백을 김재환 선수가 홈런 36개, 오재일 선수가 홈런 25개를 터뜨리면서 그 잘 메워졌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그 강력한 선발진과 장타력을 앞세 그 성 굵은 야구가 그 프로야구에서 그 통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있는 이 돌부처 오승환 선수요. 이 슈퍼마리오로 변신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네, 그 세인트루이스 마무리투수 오승환 선수가 그 메이저리그 신인들이 거치는 그 신고식에서 그 일본 게임 슈퍼마리오 캐릭터로 그 깜짝 변신했는데요. 네. 그 구단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그 오승환 선수가 코수염을 달고 그 녹색 모자와 티셔츠에 청색 멜빵 바지를 입고 그 마리오의 동생인 루이스로 분장했고요. 통역 유진구 씨가 마리오 역을 맡았습니다. 하하. 일종의 이 미국 프로야구의 신인들 신고식.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메이저리그에서는 그 3, 40년 전부터 그 신인 선수들이 시즌 막판에 그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입고 활보하는 그 루키 헤이싱이라는 신고식이 있는데요. 네. 그 LA 다저스 투수 류현진 선수는 영화 고스터버스터스의 류령 그 마시멜로 맨으로 복장하기도 했고요. 네, 어울렸었어요. 네, 그 마운드에서 그 표정 변화가 없어서 돌부처라 불리는 오승환 선수도 슈퍼마리오로 변신해서는 그 미소를 지으면서 즐겼습니다. 그 오승환 선수는 올 시즌 5승 3패 18세이브 평균 자책점 1.79를 기록하면서 그 세인트루이스의 그 뒷문을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축구 대표팀이요. 공격수 듀오가 득점포를 가동했다. 어떤 소식입니까? 네, 그 터키 프로축구 트라부존스포르 공격수 석현준 선수가 터키컵 2라운드 그 아르다한 스포르와의 경기에서 후반 13분에 터키 무대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6대0 대승을 이끌었고요.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황희찬 선수도 그 만스도 도르프와의 그 컵대회 2라운드에서 전반 22분의 골맛을 보면서 7대1 대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대한민국 스포츠 대통령 바로 이 대한체육회장을 일컫는 말인데 이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조만간 열린다고요? 네, 그 대한체육회가 그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하면서 연간 4천억 원의 예산과 600만 명의 등록 선수를 관리하는 중요한 조직으로 거듭났는데요. 네. 2020년까지 체육회를 이끌 제4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다음 달 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후보들이 출마 의사 밝히고 있습니까? 네, 현재 그 4명의 체육계 인사가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장호성 당국대 총장과 유도선수 출신 전병관 경교수 그리고 장정수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그리고 이기응 전 대한수영연맹 회장이 출마를 했고요. 2013년에 그 선거 당시에는 대의원 54명의 투표로 치러졌는데요. 그 이번에는 선거인단 규모가 1,500명으로 늘어서 그 표심 예측이 쉽지는 그 않고요. 그 어느 분이 당선되든지 그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해줬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다음 달 5일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5년 뒤에 우리 경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네, 우리 사회의 변화를 경제 트렌드로 짚어보는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의 시간인데요. 이 관심을 모았던 미국의 기준금리, 좀 인상을 유력하게 점친 전문가들 많았는데 또다시 동결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미국 연준은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동결 이유와 전망, 우리 정책에 미칠 영향 알아볼 텐데요. 곽수종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네네. 지난해 12월에 0.25%포인트를 올린 뒤에 거의 네. 1년 가까이 동결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선택의 배경 어떻게 짚고 계세요? 당초 올해 1월 달 들었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 미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올해도 한 번 내지 두 번은 올릴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작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12월에 한번 올렸던 것은 정말 올릴까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바클레이즈나 이런 은행들은 아마 올해 3월에 올리지 내년 작년 12월에는 안 올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번은 올렸었죠. 네. 그리고 올해도 한 번 내지 두 번은 올릴 거다 했는데 아직까지 올리지 않은 상황. 그렇다 그러면 이제 9월 달은 지났고 미국 대선이 11월 8일에 있는데 네. 11월 8일 이전에 3일과 4일에 공개시장 회의가 있습니다. 네. 과연 대선을 앞두고 금리를 올리겠는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12월 13일과 14일 마지막 공개시장 회의가 있는 기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관전인 것 같습니다. 관전편인데 네. 요새 세상이 하도 하수선하니까요. 지금 9월 말이지만 10월, 11월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을 놓고 본다 그러면 12월 달 지금 미국 경제가 뭐 확고한 성장세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견조한 성장세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있지만 이것도 두 달 동안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지켜봐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공감되는 12월 14일 이후에는 금리 인상을 0.25%포인트는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대다수고 0.1%포인트 올릴 것이다 하는 의견도 소수로 있습니다. 네. 자, 이 기자회견에서도요. 제니 옐런 네. 의장에게 이 대목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네. 경제 지표를 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여건은 좋아졌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뭐 경제 지표라고 할 때 이제 연준이 들여다보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실업률 이 두 가지를 주로 들여다보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만 하더라도 연평균으로 보면 2%에 육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업자도 실업률이 4.5% 수준을 머물고 있음으로 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자연 실업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물가나 실업률이 경기의 성장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뭐 신규 주택 건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 구매자 관리 지수 이런 지표들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미국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고 그러다 보니까 비둘기파 중에서도 7분 중에 3명이 네. 이번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 할 정도니까 네네. 미국 경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감 경제를 놓고 보면 또 내용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하지만 네. 아직도 쇼핑몰을 다니다 보면 주말에 사람들이 없고 문을 닫는 리테일 스토어들이 많은 걸 봐서는 아하. 미국 경제가 바닥 민심까지 전달되지는 않지 않았느냐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표와 체감 경기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네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지만 이번 FOMC 회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전해져요. 네네. 의결권이 있는 위원 10명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3명 이 비둘기파가 네. 인상하자 이렇게 표를 던졌다고 하니까 네. 내부 격론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요? 그 비둘기파로 이번에 금리를 올리자라고 했던 분들이 계시는 주를 보면 네. 시를 보면 보스턴이라든지 주로 이번에 경기를 민감하게 이렇게 체감 경기가 나쁘지 않은 지역 쪽이 좀 많다고 보시겠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경제 지표는 밑에까지는 아직까지 체감이 완전히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위에서 빨리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 걸어놔야지만
이게 미국 전역의 잘못된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단초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글쎄 말입니다. 미 보스턴이라든지 뉴욕 같은 곳에서의 판단이 과연 캔자스라든지 아니면 세인트루이스 같은 곳의 판단과 일치할지에 대해서는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자 박사님 이번에는 동결로 결정이 났습니다만 네. 한 차례 인상 가능성은 뭐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 시기는 대략 아까 12월로 점을 쳐봤으니까 네, 네. 인상폭은 어떻게 좀 예상 가능할까요? 인상폭은 지금 시장에서 두 가지입니다. 예를 네. 들어서 10분 중에 한 분 내지 두 분은 경기가 아무리 확고하다 하더라도 지난해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세계 금융시장에 미쳤던 파급 효과를 감안한다면 너무 긴장 강도를 세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네. 0.1%포인트 올릴 수도 있다,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한 10분 중에 한두 분 네. 계시고요. 나머지는 한 0.25%포인트로 아마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뭐 이 미국 경제 중요합니다만 우리 경제가 또 영향을 받으니까 중요한 건데요. 그렇죠.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전제하면 이 한은의 금리 결정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한은이 금리를 아마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 역사 데이터로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미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 금리를 6개월에서 1년 있다가 올리더라. 근데 작년 12월 달에 올렸으니까 네. 올 12월 달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으로서는 올릴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에 상당한 또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 네네. 우려가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겠죠. 두 번째는 실물 경제를 들여다보시면 올 하반기에 지금 조선, 중공업, 기계, 철강, 관련 산업 업체들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에 파급되는 효과들이 상당할 걸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연말 경기가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정부 입장에서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경기 부양을 해서 내년 대선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존재한다면 아마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내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나올 것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세 번째는 바로 이 금리를 내렸을 경우에 가계부채 이 잠재적 지연 내관이 어떻게 폭발을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또 상존하기 때문에 네. 쉽게 금리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12월 달이 되면 올리지도 올리기보다 내리기보다는 그냥 지금 수준으로 가져가는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뭐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세 가지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니까 다 각각 네. 일리가 있어서 말이죠. 네네. 정말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게 문제인데 자 그동안에 뭐 금리 인하는 바로 경기 부양이다 이런 공식이 그렇죠. 어떨까 싶은데요. 자 어쨌든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면서 우리 네. 정책 당국 어떤 준비해야 한다고 보세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면 작년 12월 달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으면 일단 증권시장이라든지 우리 금융시장에서 조금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11월 달부터. 근데 그렇게 되면 환율의 요동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말씀하셨던 게 금리를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수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또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미국이 금리 올린다는 것은 통화정책의 부분이지 사실 실물경제에 영향을 당장 미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출이 뭐 흑자, 그러니까 뭐 적 뭐라 그럽니까? 이 불경기형 흑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수출의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에도 그다지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문제 네. 그리고 산업구조조정 문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보입니다. 박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곽수종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좋은 기름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 S-OIL 탈모? 빠지는 머리에 필요한 영양소는 따로 있죠. 그래서 판시드. 탈모를 개선하는 약용 효모와 케라틴 효과. 판시드는 확실히 다른데? 빠지는 머리에 영양을 채우세요. 모발 자신감? 판시드. 약국에 있습니다. 동국제약. 성공하는 회사의 업무 솔루션 알려드릴까요?
비즈메카 이지는 인사, 회계부터 전자결제까지 모든 업무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 비즈메카 이지 하나로 모든 업무를 쉽고 빠르게. 무료 용량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윤소희의 KT. 찔, 톡탁, 찍톡, 탁찍, 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추가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 원금 500만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